지난 집중호우 때 삼척지역 저지대는 어김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를 개발하며 배수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강릉시가 세계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과 합창대회는 유치가 확정됐고 ITS 총회는 내년에 유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고성군이 북고성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교류를 추진합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전시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